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너무 갑자기 들어서 제가 혼선이 슬픈 게 아니라 그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홍이 엄마가 저렇게 해서 애를 저렇게 키웠나 보다 저렇게 참 시험을 해서 극복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절대 혼자 제가 아이를 키우고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아이를 돕는 분들이 일주일에 30명이 계십니다. 물론 선생님들이시고 테라피 우리 아이의 라이드 해주시고 스쿨버스 운전해주시는 분 모든 통 들어서 교회에서 또 헌신해주시는 많은 분들 그 30분 이상이 우리 아이가 함께 지금 12살 지금 저 영상이 6년 전 영상인데요. 중학생이야 벌써 올해 중학교 갔어요. 진짜 너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 잠깐 그 얘기를 나눠보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너무 얼굴이 저도 막 너무 이제 얼굴이 어둡고 여러분들도 너무 슬픈 얼굴로 저를 쳐다보셔서 왜 그러세요? 네. 저희 또 잠깐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좀 약간 이렇게 좀 기분이 업될 것 같아서 아버님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학교 그 진학선상 선생님이셔가지고 저희 집에 저희 친구들이 놀러 오면 그래도 뭐 하시노 이게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친구 3명, 4명 이렇게 오면 아버지가 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냥 좀 모른 척하고 그냥 아버님들 인사만 받고 그냥 좀 방에 계시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우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 어머니 그래 어느 동네 사노 아버지 고향은 그래 아버지 직장 잘 다니시나 그래 월급 잘 받으시고 정말 별로 궁금한 안 물어봐도 되는 것들을 너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뭐 아버님 동사무소 직원이시냐 막 너무 자신상하고 이제 친구들이 가면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가는 그 예술계 가는 그 저기 아트로 가야 되고 가는 좀 선생이 된다 가는 그 저 사무 그러니까 진학단장이시니까 딱 누구만 봐도 얘랑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조금만 대화를 나누셔도 걔가 어떤 것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거를 아버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이렇게 굳이 뭐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 친구들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류선생 내고 뭐 사무실도 다 하고 뭐 방법 선생하고 뭐 근데 다 그쪽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한 말씀대로. 근데 그때 막 우리가 막 그랬어요. 아니 왜 아빠는 무슨 사람만 보면 그렇게 하시냐고 그럴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님 부산 분이신데 자갈치 시장에 가면 자갈치 그 생선 시장이 수산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수산시장에 있는 생선 파는 사람들이 딱 그 물고기만 봐도 아 얘가 며칠 됐다. 얘가 지금 며칠 안 같이 몇 시간을 먹어야 된다. 걔 눈동자만 봐도 그 생선에 얘가 어떤 상태이라는 걸 다 알듯이 선생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애만 딱 보면은 이제 신생이 딱 학교에 이제 뭐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우리 아버지는 딱 그 동네 그 양아치 자는 저 그래 쟤는 제주도 못 가도 쟤는 서울대 이게 아버님한테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진짜 그분 너무 신경을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 여기 저희 교회에서도 만나고 밖에 외부적으로도 만나고 장애 부모님들도 만나고 사역자들도 만나고 너무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고난이 어떻고 힘든 게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사람이지만 저 문제는 정말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다. 그리고 어느 분은 저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서 얘는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요. 신앙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깊이 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의 말에서 해결받는 분들과 해결받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성향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가족들 중에 이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일이 있거나 뭐 그런 때가 있으면 외식을 갑니다. 저희가 누구 생일이거나 졸업식이거나 그러면 저희가 식당을 가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래 오늘은 정말 좋은 날 그래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그래 너 뭐 먹을래 그래 그러니 그래 너 하나씩 불러라 중국집을 가잖아요 뭐 아버지 저 차탕수육이요 뭐 아버지 저 무슨 뭐 새우볶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그래 그래 오늘 이런 온 날은 그거 먹어야 돼 그래 뭐 줘야 돼 1년에 몇 번 이런 게 안 와 그래 너 좋은 날 그래 그래 다 좋았어 아저씨 보소 이기다 먹더군요 짜장면 5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그래요 한식이면 한식 뭐 양식이면 중식 뭐 일단 아버님 오다는 받으세요 그래 그리고 먹어줘야 돼 먹고 싶었지 그래 이런 날 얼마나 안 와 1년에 몇 번 안 와 이럴 때 먹어야 돼 그래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본인이 뭐 하시는 거 시키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버지 이번에 뭐 프로스펙스 너무 신발 신고 싶어요 저는 막내니까 언니 오빠가 너무 좋은 걸 갖다 보니까 이 막내들의 그 한이 있어요 좋은 걸 항상 얘기를 못하고 내 차례가 돌아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사항에 대해 아빠 프로스펙스 너무너무 신고 싶어요 그래 이번 월급날 돌아오면 프로스펙스 꼭 사다 줄게 월급날 아버님 월급날 되시는데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린 마음에 오늘 사무실에서 기다렸지 12시 한 분 남자 아버님이 뭔가 하나 들고 오셨어요 스펙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만 하면 진짜 이 마음을 다스려도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식사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좀 생리적인 현상 뭐 방 이렇게 이런 거는 살짝 좀 식사할 때 잘 안 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저희 아버님 막 끼세요 그럼 우리 아버님 아 아빠 지금 밥 먹는데 무슨 밥 아 냄새는 어떡하나 막 그러면 아버지가 네 방관 이틀 삼아봐 죽는다니 네 방 너 지금도 끼지 마 너 지금도 이틀 딱 지켜본다 너 참 어떻게 이 사람 속병을 죽어 이런 스타일로 저희 아버님 되게 잘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고난의 길들여지지 않았을까 아버님 뭐 결정권이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아버님 거의 독재셨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3남매 절대 가출하거나 뭐 도망가지 않고 정말 바르게 자랐습니다. 맨날 우리가 셋이서 작당을 하죠. 언젠가 우리가 우리를 탈출하리라. 하지만 저희가 절대 탈출하지 않고 정말 어느 한 사람 그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고 참 잘 자랐습니다. 저희 3남매는 굉장히 밥을 빨리 먹어요. 아버님이 너무 밥 먹을 때 연설을 기본 두세 시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30초 안에 밥을 막 먹고 공부해야 할게있다고 도망가는 게 저희 3남매 특히나 지금도 밥을 빨리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같이 우리 형제들이 밥을 먹으면 너 왜 아직도 밥을 빨리 먹냐.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너 왜 밥을 빨리 먹냐. 막 그럴 정도로 지금도 그 습관이 너무 들어서 우리가 밥을 식사를 빨리 먹는 그런 뭐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려서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좀 단란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막내다 보니까 저희 뭐 아버님, 어머님네 아버님네 집에서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저 위에 사람이 있어도 저 밑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답니다. 자랐는데 언니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형부를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오빠도 이제 좋은 분 오빠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고 포항지 출장에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좋은 분을 만나고 이제 저 차례가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며느리 삼고 싶어 했지만 제가 그 모든 분들을 거절하고 이상한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시댁은 예수 전혀 안 믿는 집으로 제가 결혼을 했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정말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정말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 남편의 그 헌신? 우리 할머님에 대한 그 헌신으로 인해서 저희가 결혼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치킨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치킨. 그것도 양념이 아니라 프라이드. 그때 당시 7,000원이었거든요. 그것을 에브리데이 사고 온 거예요. 진짜 1년 거의 10개월을 우리 할머님이 너 뭐 이런 거 사먹고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를 내가 받아들일 줄 아냐? 하고 뒤돌아서 그 치킨 다 드신 거예요. 다 그 하얀 무거랑 이렇게. 목줄을 밟은지. 그래서 10개월 만에 우리 할머님이 이정성이면 얘도 잘 믿을 것 같다고 허락을 하신 거죠. 허락하지 말아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남편이 뭐 그전에는 뭐 예수 잘 믿겠다고 서약하고 각서 받고 뭐 훈련 제자 훈련 다 받고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이게 결혼을 하면
몸에 베인 뭐 자식 3일에다가 지엄마만 3일 못 간다고 좀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남편의 그 놀러 가고 즐기러 가고 누구 만나고 주일날 해야 할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에게 하든 죽게 하든 하라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남편을 그 세상적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주일날 오늘 하루는 쉬자, 뭐 다음 주는 뭐 힘들게. 왜냐면 그때 당시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하고 막 그러니까 안쓰럽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한 주, 두 주,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고 저도 그런 생활을 했는데 옛날에 교회 한 번만 안 가면 진짜 그 뒤에 무슨 일이 빡 터질 줄 알았는데 빡 안 터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그동안 뭐 할머님이 너무 기도 많이 하셔갖고 나를 위해서 그 기도가 쌓인 게 있어서 나는 진짜 완전히 안전빵이야. 나는 100만불짜리 보험 들었고 나에게 어떤 내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천하들을 딱 나왔을 때 세상은 어떤 듯 했죠. 정말 저는 결혼을 일찍 한 데다가 정말 전세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아파트에다가 정말 그냥 제가 누리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별로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저희 친구들은 막 사회 초년병 신입사원 밖에 시작해가지고 월급 72만 원 받을 때 저희는 저도 결혼해서 직장을 다녔고 저희 남편도 좋은 직장에 있어서 월급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 보면 잘하고 싶어져요. 우리 친구들하고 진짜 보름만 되면 쓸 게 없어 막 이럴 때 어머 우리는 보름이 돼서 돈이 그대로 있는데 너 어쩌고 저러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남을 위로하는 듯하고 막 뭐 그런 걸 하지만 결국은 걔를 갖다가 막 이렇게 정죄하면서 내가 은근 자라 나 자랑질을 했거든요. 어머야, 20대는 20평 아파트, 30대는 30평, 40대 40평 아파트 살아야죠. 어떻게 그냥 맨날 단칸방에 살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 막, 어머, 나 우리 소파 샀는데, 어머, 레지 안에 가죽이야. 막 이런 거. 어머, 이번에는 뭐 다이아몬드 샀는데, 너무 조그매, 일카레. 뭐 이런 거. 이렇다 보니까, 정말,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자랑해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되잖아요. 뭐, 지난번에 소파 샀는데, 뭐, 식탁 사서.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랑질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별로 어려움 없이 진짜 성풍에 돋달릴 게 가는 거구나. 역시 4대째 집안에서 정말 우리 사촌들 우리 때에는 정말 물질 축복 왕빵 받았어. 야, 더 이상의 고난은 뭐 그런 거 하고 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제가 천하들을 낳고 정말 나의 못다 이룬 꿈을 한번 잃어버리라 아이에게 조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10개월 됐을 때 ABCD를 가르치며 이걸 풀려야 돼! 카나다라 해봐! 그러던 그 엄마가 정말 전집을 사고 막 프레벨 뭐가 있죠? 그냥 몬테소리 막 한국에 나온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 전집과 교구와 교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보면은 결혼도 안 한 친구들에게 애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막 샘플로 보여주고 제가 정말 저희 남편이 하루는 이혼하자고 할 정도로 집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가방 짧은 게 가방도 짧은 게 집 옷 다리는 꿈을 자신한테 풀라고 했다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그 책들을 다 우리 오빠가 나중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곳에 세상 것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주위, 내 즐거움에 자꾸 부족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간 줄도 모르게 갔어요. 근데 또 그때 당시 저희 남편하고 제가 남편이 이제 MBA 유학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한국 경제를 한번 살려버리라. 그러니까 이 한 몸 진짜 해서 한국에 진짜 유명한 자가 돼버리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둘째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낳고 미국을 가자. 그래서 나는 아이가 오늘 보신 영상의 수호기입니다. 아이 낳고 이제 태어나려고 나는 진짜 아들만 낳아 내 몸은 찬성인가봐. 뭐 우리 시댁이 정말 딸이 너무 귀해가지고요. 저희는 딸 낳아야지 대접을 받거든요. 딸 낳은 며느리들 다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편하게. 근데 아들 낳은 며느리들 다 나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일해야 돼. 그러는 중에 의사 선생님 저를 불렀는데 너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뭐 애 그냥 눈이 이상하니까 병원 가보라고 막 그랬을 때만 해도 나에게 설마
뭐 무슨 일이 있겠나 그랬는데 아이가 앞을 전혀 못 보는 시각장애 아이라고 딱 낳자마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정기 좋다는 병원 다녔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믿음이 볼 것 같아요, 애가. 눈을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막연하게. 그래서 아이를 병원을 데려다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돌 되면 볼 것 같다라는 선생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 된 거죠. 또 많은 자기 부모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면 낫는다더라.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 위치에 그분을 올려놓고 하나님 잠깐만 여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하라는 거 농내장약 하루에 네 번씩 탁탁탁탁 넣어주고 뭐 진짜 눈도 안 마주치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막 잘 보일까 막 그런 대학병원의 선생님들 얼마나 무섭게 그러시는지.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병원을 전전하면서 쌓여가는 그 약들 뭐 하면 좋다더라 뭐 무슨 민간요법 책 뭐 하면 나 좋다더라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읽고 세상 지식이 어떤 소문이 민간요법이 그 아이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병원도 찾아가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걸 몰랐었어요. 막 뭐 좋다는 막 그냥 막 천리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막 주변에서 아이가 못 보니까 좋은 정보 같은 거 나름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에 막 또 막 매달리고 올인하고 막 24시간 막 그러다가 돌이 돼도 아이가 못 보니까 저희 가족이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따지기 시작해서 선생님 왜 아이가 못 봅니까? 선생님께서 볼 줄 알았는데 못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엄마인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저희 신랑이 하나님 같았던 그 의사 선생님 믿음이 없고 그때 당시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되는 남편에게는 정말 청춘 병력 같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던 사건이 그날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우리 20개를 그냥 안고 들어왔는데 저희 남편이 집에를 늦게까지 안 왔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때 아내로서 우리 남편에 대한 기도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예수를 처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했지만 저희 남편은 저 때문에 예수장과 왔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아내로서 그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지혜의 언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남편이 두세 시쯤에서 눈이 띵띵 부어서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우리 남편에게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자기야 걱정하지 마. 이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당신은 나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아이의 교육이나 모든 것을 잘 키울 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남편이 그날 자기가 아파트 16층에 살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저 그 밖에서 파킹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게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내 자존심, 내 인생의 얘는 진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녀 때문에 자살을 한번 내가 죽으면 이게 모든 게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다더라고. 근데 그날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았던 거죠. 우리가 이 말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 주셨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은요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는 아니지만 그 말 있죠.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 길을 해결해 주셔. 라는 그 말에 근데 또 아무한테나 가서 그러지 마시고 또 이렇게 타이밍을 좀 맞춰가면서 하나님 감동 주실 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그때 지금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당신이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나는 뛰어내렸다. 참 어려움을 인생의 그분의 가장 그게 어려움이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어려움이 그게 끝이라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귀한 생명을 버리는 것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보면은 뭐 돈 3만 원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고 뭐 2만 원이 없어서 자살을 하고 정말 그런 뉴스나 이런 거를 들으면 왜 그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요? 고난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떠한 것을 사방에 진짜
봐도 나라 구멍이 없대. 하늘이 뚫려있다는 거 생각 못하고 주변만 두려워. 어머 길이 없네. 어머 나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럴 때는 땅을 보고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땅을 본다는 거죠.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고난인 거죠. 저희도 그랬어요. 아이가 못 본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 결단을 했지만 우리 남편도 아이가 못 보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그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마음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부부가 참 뭐 물질적으로나 뭐 한계적으로나 별로 문제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이에게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부부의 진짜 오리지널 관계에 대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부부를 보니까 그냥 관계가 그냥 그렇게 뭐 안 싸운 거는 아닌데 싸워도 뭐 그렇게 막 악을 놓고 싸운 일은 없었지만 아이가 장애 있는 아이가 나오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더러운 죄성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저희 남편이 대대로 유교 집안에서 정말 해마다 뭐 이렇게 전보로 가는 집안에다가 뭐 1년에 제사 공식적 제사가 13번 했다가 그런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 유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아버님은 종교 안 맞는 집이랑 결혼해서 아이가 장애를 낳았다 이걸로 완전히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이시고요. 저희 시댁은 이제 어머니 묘를 옮겨야 이제 묘자리를 잘못 써서 애가 저렇게 났다 해서 어머 이산인가 저산인가 이산인가 묘 저산인가 묘 이렇게 산을 옮겨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묘자리 타령을 하고 계시고요. 누구는 이름을 잘못 썼다. 승욱이라는 이름을 미리 지어놨거든요. 이름 때문에 좋다 해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 부부가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진짜 결국은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종교 전쟁. 유교팀, 기독교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결론은, 가가 씨를 잘못 줘서 그렇게 눈앞에 씨를 준 것이 가가 잘못인지, 우리 딸은 뭐가 잘 풍부제밖에 없는데, 공장은 잘 돌아갔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시댁에서는, 뭔 말이요? 그건 아니요. 그 우리 아들은 문제가 없어. 종교가 맞아서 그런 거요. 하여튼 그런 속에서 우리 부부가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1년 동안. 그랬는데, 우리 남편에게 그날 우리 아이가 장애 앞으로 전혀 못 본다고 했을 때 우리 부부가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결론은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요 가장 축복을 주세요. 우리 아이에 우리 부부간에 두 아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부부의 관계가 나쁠 때 자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엄청나게 간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형은요. 부부가 연합하는 겁니다. 부부가 연합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왜 저런 남편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셨어요. 난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너가 나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는 너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너희 남편은 또 너희 남편대로만 얘기하길 원하지 너가 그를 정지하고 그런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 따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각자 만나야 되는 거야. 맨날 우리 기도하죠.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문제 계속.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아이가 못 보는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저희 언니가 미국에 있었고 제가 우리 아이 돌 지난 13개월 때 제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와서 관광으로 저희 언니 집에 머무르면서 UCL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게 됐는데 오른쪽 눈은 25% 확률이 있었고 왼쪽 눈은 가망이 없을 때 우리가 수술을 결단을 하고 가망이 수술을 했습니다. 가망이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했어요. 잘하고 우리 아이가 보름간 빛도 봤고요. 정말 그때 보름간 빛 볼 때 아이가 밤에 자고 낮에 놀더라고요.
여러분들 빛을 보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 눈 뜨면 빛이 있고 잘 때면 깜깜하니까 잠을 자는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을 보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이 바이오리듬하고 다 연관이 되고요. 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본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전 저희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와, 보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못 보면요 밤낮을 저희 아이 완전 전맹이잖아요. 그 때문에 밤낮을 구분을 못하는 게 제일 제일 키우면서 힘들었어요.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죠. 새벽 1시 2시에 놀고 싶은 시간이 낮이거든요. 지한테는 그것이 너무너무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숙제예요. 매일매일 그 루틴화가 돼서 살지 않으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요 안 돼요. 조금만 뭐 이렇게 시간 잠자는 시간이 바뀌면 그 다음날 수업을 전혀 못해요. 주무시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미국을 들어와서 아이 수술을 해서 보름간 빛을 봤지만 다시 예전의 눈으로 돌아갔어요. 각막 수술도 했고 너무 결과도 좋았는데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 이 아이가 소아 백내장이었는데 한국에서 잘못 누진하셔가지고 잘못된 약을 너무 오랫동안 넣어서 눈이 다 녹아내려서 왔어요.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너무너무 실망한 가운데 가장 제가 실망했던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와 정말 제 아는 지인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될듯 그거 잘 안 보여줬으면 더 됐을 텐데 왜 좀 보여주시기까지 만만 간만 보게 하시고 왜 그 눈을 다시 멀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많이 물었는데 그때 당시 저에게는 저희 믿지 않는 신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예수의 전하는 복음의 하나의 한 팔트로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러고 나서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이럴 줄 아셨으면 굉장히 수술비도 큰 돈을 들였거든요. 저희가 유학 관련 준비했던 돈을 다 올인을 했고 좀 한국 돌아가도 뭐 진짜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참 많은 비용을 썼는데 이럴 줄 아셨으면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지 왜 그러셨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엄마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데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랬을 때 아들아 우리가 진짜 큰 돈 들여서 너에게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이건 보름가 아니라 빚을 받던다 이러고 얘기해줄 걸 내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현대 의학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다 막 이런 얘기해줄 게 있어서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지고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고 산책 중에 시각장애인 부부를 길거리에서 만나요. 우리 언니네 이웃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었고 그 부부의 도움을 우리 아버님이 청했죠. 저희 손자가 앞을 못 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영어가 약간 경상도여가지고 그분들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 그분들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두 명 데리고 왔어요. 네 엄마. 됐다. 어쩌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만남의 축복 오늘까지 저희가 네버엔딩으로 만남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가 미국에서 사는 거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각 그 장애인 부부가 너무 유명한 분이셨고 그분을 돕는 어떤 미국 교수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저희 사연을 다 들으시고 다 뭐 가까이 가야 되는 무슨 장애인 단체나 뭐 병원 관련된 거 모든 거 다 도와주셔서 학교도 굉장히 빨리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또 다시 받게 됐는데 그때 청력 검사 중에 청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그때가 22개월이었는데요. 청력 검사를 했는데 청력이 전혀 여러분들이 저의 소리를 듣는 건 0에서 30데시벨의 소리를 듣는데 저희 아이가 우리 평가할 수 있는 데시벨이 20데시벨이 있어요. 0에서 120, 0에서 30이 정상, 30에서 60이 난청, 60에서 90이 고도 난청이고 90에서 120이 전혀 소리를 못 듣는 거거든요. 저희 아이가 110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가 듣는 거는 비행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혀 뭐 귀를 못 듣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분명히 저희 음성을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제가 부르거나 순간 하면은요 몸을 반응을 했어요.
그거는 뭐였냐. 너무너무 신기한데, 의사님은 그 엄마의 바이브레이션 있죠. 울림, 떨림. 그걸로 아이가 그 감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아이가 못 듣는 아이를 데리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은, 우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시각장애만 해도 한번 이 한 몸 희생해서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주님. 그랬는데, 이 청각장애가 있으면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한 진단을 받고 보니까 아이가 유사자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꽁준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 몸을 계속 흔든다든지 자기 눈을 찌른다든지 뭐 하여튼 이상한 행동, 뭐에 집착한다든지 막 이런 자폐아들의 성향이 계속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한다든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뻑하면 몸을 날리고 우리 어머니 앞니가 두 개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몸을 날려서 지금 가짜이 시잖아요. 그렇듯이 뭐 자해공갈단이에요 별명이. 그래서 아이를 볼 때 이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곧 완전히 무슨 절벽 나랑 끝으로 진짜 날개 없는 진짜 추락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와 씨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검사 결과는 저는 부인하고 싶었죠. 근데 검사 결과지로 미국 병원에서 너무 막 그래프랑 나온 걸 보고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 플러스 청각장애 플러스 유사자폐 막 뭐가 많아요. 아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새벽 예배 새벽 제단에 가서 울부짖기 시작했어.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그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 지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세요. 얼마나 많이 질문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걸 어떻게 풀길 원하세요?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저 미팅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수호기가 이런 행동으로 왜 이렇게 나올까요? 수호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먼저 했던 사람이 헬렌 켈러밖에 없기 때문에 없어요 자료가. 막 80년대 자료만 이런. 그러니까 저는 매일 새로운 거에 대해서 매일 새롭게 두드리면서 공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아이를 키우는 게 미팅도 너무 많고 페이퍼업도 너무 많고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고 테라피도 무슨 수업 듣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얘한테는. 근데 걔는 별로 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쟤는. 너무 힘들었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수옥이라는 이름만 그 숫자만 불러도 얼굴이 데일 것 같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 얼굴이 데인다네요. 너무너무 울고 또 울고. 우리 교인들도요 그냥 이유 없이 울었어요. 제가 울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이 전파가 되잖아요. 새벽에 누가 막 울고 기도하면 그냥 그 옆에 사람들이 같이 눈물이 나요. 그 사람 저의 아픔이 전달되면 하여튼 저희 새벽 제가 갈 때 새벽 예배는요 맨날 성도들 같이 울어줬어요. 그때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말을 못 거시는 거예요. 첫 시각장애이다 그랬을 때는 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괜찮아 뭐 의학도 요즘 발달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지만 청각장애까지 있다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 붙여요 저한테. 위로를 못해요. 위로가 뭐예요. 인사도 못해요. 눈을 못 마주치고 먼저 저쪽 가세요. 나는 괜찮은데 아예 안 괜찮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 정말 위로하고 싶은데 정말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그쵸? 저한테도 그랬었어요. 성도들이 그랬을 때 저희 아이가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고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애를 진짜 대박입니다. 차라리 청각이면 청각, 시각이면 시각, 잡히면 잡히 한 종목만 주시지 웬일의 종목을 진짜 너무 지경을 넓히셔가지고 진짜 한 분야 공부하기도 힘든데 너무 여러 분야 공부, 전공이 지금 몇 개야 몇 개. 그것이 정말 나중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얼마나 진짜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연합군입니다. 저는 아군도 적군도 없는 연합군. 저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폐 어디 나가나 어머님들이 환영하십니다. 사랑받은 특별한 이유. 우리 아이의 여러 가지 장애를 통하여 제가 누구나 어느 조직이나 핏할 수 있는 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
이런 건 안경을 넓히셔도 되는데 그냥 과감한 연애에서 촤 그래 너는 연합군으로 어디든지 가라 많이 갔죠 심하게 그래서 잡히면 잡혀가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시각장애 시각장애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청각장애 청각장애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아유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은 죽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막 그렇게 울고 할 때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시간에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울고 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잠잠하라.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미쳤구나.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미쳐가는구나. 이제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잠잠하라. 잠잠했죠. 안 울고 가만히 있었죠.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어느 남녀보다도 정말 링크 남녀보다도 어떤 남녀보다도 정말 따뜻한 손길, 따뜻한 곡으로 제 몸을 이렇게 뭐가 감싸는 걸 내가 알게 느꼈어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어머 이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남녀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따뜻하게 따뜻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너무 안전하고 포근하다 그런 이불처럼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진짜 분명하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세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시면서 그냥 거기서 멈추셨으면 되는데 하나님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수목이는 누구 거냐 수목이는 누구 거냐라고 할 때 제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나님 속으로는 그랬죠. 속이 제 거죠. 제 가에서 떨어진 제 분신 제 한 몸 한 팔뚝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목이도 내 것이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에 너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수목이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저는요, 저희 할머님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 할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저는 무임승차한 상태였었어요.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그냥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신앙 안에 그냥 묻어가는 신앙이었지, 제가 그때까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졌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청각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시청각 장애인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시청각 장애인이지 수목의 육적인 시청각 장애인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그 30년 동안을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교회에서 그 많은 일을 하고 학생회 활동하고 청년회 활동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가르치고 그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런 그 그냥 저의 만족이었고 시키기 때문에 했고 그냥 어떠한 것에 교회에 그냥 활동일 뿐이었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감동을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경험상 우리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냐 딱 자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이죠. 아, 목사님 이 말씀 하시겠네. 다 알잖아. 너무 경험해.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 익숙한 것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저는 내가 정말 장애인이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각자가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자신있게 내가 하나님은 정말 육적인 장애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을요, 가게 하세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 알잖아서 수홍이가 그 문을 열었던 일들을 너무너무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 교육부에서 하늘을 열은 사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만난 선생님들, 정말 그 많이 일어났던,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정말 하루는 날짜가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됐어요. 순기를 보았던 사람들이요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학교에서는요 이런 일이었어요. 교육부에서는 이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남까지 북까지 다 합쳐서 뭐죠?
우리가 무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요. 수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걔는 고단일 뿐이고 나의 짐일 뿐이고 내 인생의 브레이크일 뿐인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저에게 축복이었고 내가 정말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악셀레터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어떻게 숨겨야 되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지 누가 얘기할까 누가 들을까 너무나 나에게는 큰 문제 덩어리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온전히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별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당첨이죠, 당첨. 복권 당첨보다도 더한 당첨이 저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생명 선물이다라는 것을 마음을 딱 했을 때의 자유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학교 열어주시고요. 병원 열어주시고요. 사람 만남 열어주시고 더 지경을 넓혀서 정말 많은 곳을 가게 하시고요.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까 뭐 귀 꽂고 있는 거 임플란트 수술도 하게 되고 아이가 듣고 보청기도 끼고 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는 승기가 보청기 한쪽만 임플란트 했는데 요즘엔 두쪽 다 임플란트 하는 게 유행이에요. 미국에서 청각장애 애들은 이제 두 귀에다가 저 임플란트 시술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를 몇 번을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도 한쪽만 했는데 또 한쪽만 더 해달라고 몇 번을 우리 어디를리스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된대요. 얘가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이제 안 된다. 그런 중에 저희가 수술 안 해도 되니까 청력검사만 좀 이쪽을 다시 해달라고 했을 때 결과가 우리 선생님 의사선생님이 완전 그 자리에서 난리 소리지 난리 났잖아요. 청력이 110dB였는데 우리 아이가 60dB로 소리를 잘 듣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아주 정말 몇 백만 몇 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청력이요 임플란트가 돼가지고 보청기를 껴요. 한쪽은 임플란트 한쪽 보청기 그 자리에서 UCL에서 갖고 있는 거를 그제서 그냥 꽂아줬어요. 그날 우리 보청기 임플란트 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더 잘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길 원해요. 언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지 않고 저거 안 돼. 저거 할 수 없어. 그건 우리의 잣대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걸로서 끝이에요.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만드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저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나고 내가 뭐 하는 거는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생명은 주께 있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속한 피조물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의 귀를 듣게 하고 어떻게 우리 아이의 교육을 다시 못해요. 믿을 때 하나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봐. 보이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거잖아요.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믿었기 때문에 들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할 때 그 일은 일어나요. 하지만 당장 일어나면 좋을 텐데 바로 하나님 기도하면 짠 눈을 돌리며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그 기다림이 너무 때로는 힘들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가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와 듣게 되고 너무 좋을 때 너무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간증만 있습니다 할 때
아버님이 아프셨어요.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그냥 아이가 들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신 거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우리 아버님은요, 진짜 육군상을 또 주심에다가 진짜 몸이 터미네이터였어요. 터미네이터. 그리고 미국 오셔서 수영장 청소하시면서 이 진짜 노동으로 다져진 몸이시고, 새벽 4시에 엘리피티니스를 가셔서 1시간 만에 운동하시고 일하시고 저녁 8시 반에 오시고 식사 잘 하시고 너무나 문제가 없으신 아버님이셨어요. 우리 아버님 최소한 90세까지는 사시겠다. 골골거리는 우리 엄마가 더 오래 못 사실 정도로 하실 분이셨는데, 우리 아버님 진짜 건강하신데 폐암 말기 5개월 남았습니다 진단을 저희 아버님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너무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 수홍이 엄마가 저렇게 애를 저렇게 해서 누나 키우는 애를 저렇게 잘 키웠나 보다는데, 저의 뒤에는 저의 멘토 되시는 저희 아버님, 그냥 말씀은 항상 본인 결정해서 얘기하시지만 뒤돌아보면 정말 다 모든 것이 정답이었던, 정답만 저에게 가르쳐줬던 핵심의 에피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선생님은 문제와 답을 잘 다 가르쳐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귀찮고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맨날 한 얘기 떠오고 해서 너무너무 싫었는데, 아버님이 아프시고 우리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그 주옥과 같은 그 어록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님이 제가 우리 아이를 낳고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고 깊은 우울증에 커튼, 두꺼운 커튼 치고 밖을 나오지 않을 때 아버님이 보다 보다 못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100일이었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소문은요 너무 빨리 가요. 특히나 나쁜 소식, 남에게 안 좋은 소식은요 멀리 길게 오래, 그리고 변하면서 이게 트랜스포가 돼요. 트랜스포머처럼 우리 애가 시각장애 있음만 있었는데 그때 완전 전신장애, 막 애가 팔도 없고 막 이상한 애로 나중에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전화가 와요. 소문은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처가 말이 안 했어요. 막 찢기고 막 갈기갈기 막 상처난 거에 막 사람들이 소금을 막 뿌리고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막 엘리베이터 타면은 막 제 눈 봐, 막 그리고 병원 가면 막 간호원들이 막 뭐라 그러고, 택시 타면 아저씨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장애 그 애 대기로 탔다 그러고 막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아 밖에도 못 나가고 병원 갈 때만 잠깐 나갔다 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너무 제가 안 나오니까 방문을 버둣창도 들어와서 딱 일어나 딱딱 꼬마 딱 일어나. 그래서 딱 일어났을 때 아버지를 딱 쳐다봤을 때 그 눈빛은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했어요. 그 딸을 향 바라보는 그 눈빛, 제가 우리 아버지의 두 가지 눈빛을 잊을 수 없는, 내가 첫 번째 눈빛이 내가 우리 아이를 낳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커튼을 확 치면서 밝은 곳에서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고, 나는 내 자식 때문에 가슴 뚫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때문에, 아버지 자식 때문에 애간장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일어나, 네가 네 새끼 부끄러워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의 새끼를 부끄러워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캐리에 담아 매시고 산에를 오르셨어요. 오르시면서 물통을 들고 올라가셔서 좋은 물로 약수물로 이렇게 우유 타줘야 된다고 약수물 떠오시고, 세상 누구의 그 산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사람들 동물분들 다 만나고 이 아이가 내 손자입니다. 야가 지금은 눈을 못 보지만 얘가 진짜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여러분 기대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왜 아버지가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나 저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학교 선생님으로서 훌륭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셨을 텐데 왜 굳이 저렇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아버지의 그 몸을 보여준 거, 우리 애가 아이들 자네 키울 때도 우리가 말로써 아이가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으로 아이가 자라듯이 저도 저희 아버지의 그 모범을 보고 저도 저희 아이를 어디든지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랬던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폐암 말기신데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하시고 폐암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시고 집에 누워 계신 날이 많았는데,
삶을 정리하시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봤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인생을 삶을 저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신 그 생명, 아버님의 62년의 삶을 저렇게 정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도 나의 자녀, 내 뒤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저런 모습으로 멋지게 천국 입성, 정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구나. 얼마나 멋있으시냐면요. 솔직히 돌아가실 때 그렇게 세금 뭐 이런 거 잘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부터 정리하시더라고요. 세금 정리, 관계 정리, 돈 뭐 못 받은 거 있으면 띠인 것도 되게 많으신데 그냥 본인이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냥 그 돈을 그래 내가 삶을 얼마 안 남았죠. 네가 그 돈 갖고 더 부자 된다면 더 그 돈 가져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하여튼간 너무 신앙적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고 진통제 나중에는요 몰핀을 본인이 누르는 몰핀을 줘요. 미국병원에서는 1분 간격으로 막 몰핀을 막 넣을 정도로 막 정신이 막 엉렁해져 있는 상태가 되게 오래되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3일 4일 전에 목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월요일 밤에 저하고 이 땅에서의 가장 긴 대화를 두 시간 나누셨어요. 아버님이 혼수 상태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시다가 딱 그날 한 두 시간 굉장히 영이 굉장히 정신이 맑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언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마침 응급실에서는 전화가 수신이 안 되는데 오빠가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아 사랑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에게 엄마도 전화를 통화를 다 하시고요. 말씀을 할 수 있을 때 가족들하고 얘기를 다 하셨어요. 전화로.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 나는 너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저는 지금 의사 공부를 해도 안 됩니다. 저는 감염도 안 되고 사람을 어떻게 살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너무 짧은 인생에 내가 못다 이러고 봤지만 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네가 그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흘려들고 그럴 수 있다. 아버지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얘기하시니까 대답이라도 예 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저 산에 지금 보이는 저 산에 물이 얼마나 찼냐 물어보시는 거여서 아 이게 아버지가 정신줄이 놓으시는구나. 아버지 산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저 산에 물이 3분의 1이 차있고 그 옆에 누구누구가 서있는 게 보이지? 난 안 보이는데 주간자실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위에 다 천장에 실린 해놓은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물은 3분의 1 차이고 누구누구누구가 순서대로 서 있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아버지 이제 제가 가야 되겠어요. 가는데 딴 데 같으면 항상 제가 가는 것까지 항상 손을 흔드시고 그래 잘 가 조심해서 찾으시면서 가라는데 그날은 그냥 너무 그냥 눈을 너무 빨리 딱 감으시면서 빨리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그 후에 아버님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장례식 날 얼마나 그 전날 비가 많이 왔는지 정말 장례식 10월달에 LA는 비가 안 와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과연 장례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장례식 날은 정말 해가 참 뜬 거예요. 와 장례식을 하려고 아버님의 다 입간 예배 다 드리고 하간 예배를 그리고 이제 관이 들어가는 그 묘지 앞에 관이 들어가는 자리에 천으로 덮어놓거든요. 근데 천을 이렇게 탁 펼치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됐어요. 얼음. 아버님 관이 들어갈 자리에 물이 3분의 1이 차있고 3분의 1을 차는데 이렇게 앞을 보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사람들 목사님, 우리 삼촌, 그리고 우리 오빠 순서대로 이렇게 서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거. 아버지가 마지막 선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올 수 없지만 저는 그곳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과 그게 너무 솔직히 강해요. 지금도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더 좀 왜 못했을까.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더 많이 해드리지 않았을까? 전 너무너무 인생이 후회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랑 살고 있어서
더 잘해드리려고 되게 노력해요. 근데 그러고 잘하질 않아가지고 많이 어색한데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만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십계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끝까지 가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노력할 수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계명이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꼭 부모님들에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 분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활동을 좀 기다려주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 떠나시면서 천국에서만 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중에 멸류관 받는 장소에서 아버지가 말씀했듯이 우리 그곳에서 다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고 하신 말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항상 고민으로 하던 우리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로 영접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저희 아이, 우리 큰아들은 자기 의지가 있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지만 승욱이는 유아 세례로 그 다음에 자기가 신하여 세례를 못 받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말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걸 굉장히 먼저 생각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너무 많이 물어요. 그런데 너무나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같이 공부하는 성경 공부 그룹이 있어요. 저도 어디 가서 또 배워야 되잖아요. 공부 이렇게 하는 거기인데 신앙의 진짜 진수와 보수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인데 진짜 저는 진짜 저 발밑에서 그냥 맨날 커피 심부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승욱이 엄마 혹시 승욱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이가 아직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하루 승욱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좋아요.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성경공부 그룹이 있는 날 아니면 승욱이가 가능한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승욱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승욱이를 데리고 이제 기도 모임에 가서 이제 한데 뭐 말씀 서로 나누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 둘러서서 승욱이에게 축복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그날 너무나 진짜 성령이 너무 강하게 완전 성령의 그 진짜 무슨 마가의 다락방처럼 너무 강하게 정말 모두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다 느낄 정도로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승욱이가 시키는 말 외에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 했어? 승욱이 손 잡으면 했어? 그러면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거든요. 그날 사람들이 다 손을 이렇게 올리고 아이에게 축복기도 하고 한 분께서 일을 하시면서 승욱아 너가 구주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거니? 영접하니? 영접할 거니?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승욱이가 처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한번 물었어요. 승욱아 너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할 거니? 우리 아들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어메이징인데 그게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가 입술로 신내봐. 그랬어요. 누군가. 그런데 승욱이가 정말 희미한 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대답을 시키는 말 외에는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 네가 입술로 하나님 예수를 구주를 영접한다고 시인해 시인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날 완전히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울고요. 그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의 또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요 장애인들이요. 저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솔직히 누군가 그 안타깝게 저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술을 시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가요 이 영으로 들어요. 우리가 영이 있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랐었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우리 육신의 입술로만 고백해야 되는데요 이 아이가요 fully understand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기도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상황 애가 진짜 꼭
꼼짝 않고 30분을,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이제 꼼짝 않고 30분을 앉아있는 거야. 참 그러기 힘들거든요. 자녀들은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너무나 평온하게 눈을 숨기가 뭔가를 알아들을 때는 눈을 막 움직여요. 뭔가 언더스탠딩 할 때 막 공부를 시키거나 뭘 시킬 때 찬양을 들을 때 막 눈을 움직이는데 눈을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날.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했니? 어! 그날이요 저희는요 달력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21년 예수를 영접한 날. 할 수 있어요. 장애인들도요 그 일을 너무너무 저는 하고 싶어요. 또 그 일이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누워계신 분들도요 가서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영이 그걸 듣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나요. 밤에 가서 그 아이에게 손지고 기도할 때 그 영이 듣고 엄마 나 불렀어. 왜 엄마 자꾸 소리 질러 나한테. 일어난다니까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진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메릴랜드를 갔는데요. 제가 한 자매를 만났어요. 제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때도 21일간을 계속 집회하는 과정에 거의 마지막 좀에 집으로 돌아오기 한 이틀 전 그때 새벽 예배였어요. 동부는 또 저희보다 3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더 피곤해요. 솔직히 이쪽 라인 있고 차에 한국 가버리면 나는데 동부로 가면 3시간 빠르기 때문에 5시에 만약에 새벽에 5시 반에 오면은 LA 시간은 2시간이에요. 그럼 제가 준비하고 나가니까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냥 간 상태였었어요. 그날 새벽 예배에 갔는데 많이 성도님들 많이 오셨어요. 근데 누가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는데 맨 뒤에서 누가 시각장애인 지팡이를 짚고 선글라스 끼고 앉아계셨어요. 근데 눈길이 자꾸 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에게 이렇게 눈길이 갈 때가 있어요. 눈길을 가면서 말씀을 하는데 계속 우더라고요. 자매님이 되게 젊었어요. 젊은 자매가.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면 저 자매를 한번 이렇게 안아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번 꼭 안아줘야 자매님 하나님 자매님 참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마침 자매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아서 자매님 엄마도 저처럼 자매님은 그런 마음을 키웠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막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안아줬어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럼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이제 옆에서 식사를 누가 대접해 주셔서 식사를 하는 자리로 가서 옮겨서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너무너무나 예쁘고 착하고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 청년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의 집안은 너무나 이제 세상적으로 막 변호사 의사 나오는 집안이고 이 자매네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의 자매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매가 메릴랜드 대학 정도면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죠. 근데 이 부모님들, 이 남자 쪽 부모님 보면 이 여자애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최소 4급 이어야 되는데 이 자매는 그냥 평범한 무슨 경영학과 쪽인가 그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예, 너 우리 저기 아들 만나지 마. 너는 우리 급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 자매님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21살 대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이 남자애가 전화가도 전화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연락이 와도 교회에서도 만나면 안 해주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뭐 너밖에 없어라고 나는 우리 집에 가면 귀한 딸이야 그러면서 안 만나줬어요. 그랬는데 이 남학생이 너무너무 연락하다가 안 되니까 못 만나주고 막 그러니까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매님을 학교 수업 끝나는 시간에 운전석에 자기는 그러니까 강제로 차를 태워서 문을 잠그고 자기는 이 운전석에 앉아서 준비해간 총으로 자매님이 관전 의뢰를 그대로 총으로 빵 쐈어요. 그대로 빵. 자기도 빵 쐈죠. 그래서 남자 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여자 자매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 바로 그 옆블럭에 학교 대학교 아니니까 시큐리티나 있잖아요. 바로 옆블럭에 교내에서 저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큐리티랑 이렇게 많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총소리가 나니까 학생들이 막 무방정으로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학교 막 끝나는 막 이런 시간에 사람들 막 나오는 시간에 그때 시크리티가 정말 몇 분 안에 온 거예요. 보니까 여자의 딱 목 상태를 보니까 많이 목이 요만큼이라도 꺾였으면 기도가 많이 죽었을 텐데 그대로 있었던 거야. 정말 그대로 너무나 평온하게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멜랜드 대학에 헬기를 띄워가지고 그대로 그 아이 몸을 싣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 관자놀이부터 시신경이 그대로 지나가요. 근데 이 총알이요 눈 앞으로 지나간 것도 아니고 뒤로 내쪽으로 지나간 것도 아니고 시신경만 그대로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진짜 뭐 보니까 들어간 구멍은 조그만데 나온 구멍이 이만해요. 근데 살았어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그 자매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회복실에서 눈을 뜨면요 엄마한테 찬양을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그 자매는 그 기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날 그 남자애가 그 차에 태운 건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없대요. 근데 그 자매가 병원에서 눈을 뜨면 월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주일날이고 이제 학교 가는 월요일날이더니 이 자매가 눈 뜨면 엄마 오늘 월요일이지 어제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늘 잔잔한 강 같은 중. 그 중환자실 그 회복실에 있는 간호원 의사들 환자들이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자매가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그곳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님이 그 병원에서 6개월 있는 동안 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거기 있는 사람 이 자매는 내가 눈 뜨면 월요일인 거예요.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엄마 어제 그 저기 예배 드릴 때 그 찬양 나 너무 좋았어. 나 그 찬양 불러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 그 찬양 하나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 앞으로 데려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매가 집으로 돌아오고 엄마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왜 눈이 이렇게 됐는지. 자매가 그걸 받아들이고 학교를 다시 갔어요. 공부를. 그래서 특수재활학과 공부를 했어요. 지금 그 자매가 사고난 지 7년 됐는데 28이에요. 28이었는데 지금은 메릴랜드 그 워싱턴 주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장애인들을 취직시켜주는 사람이죠.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들만 고용해서 회사에 취직시켜주는 디렉터로 있어요. 근데 그 자매의 말이 그래요. 집사님 저는 처음부터 눈을 시각장애인인 것 같아요. 참 그 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중도 시각장애인들은 굉장히 앵거가 많아요. 솔직히 그 자매가 그래요. 집사님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은 아니에요. 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젊은데 너무 예쁜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냐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못 봤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여요. 저는 두 눈을 잃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육신의 장애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 두 눈과 바꾼 그 예수님을 자기는 절대 딴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그 장애를 못 보지만 전 너무 많이 배웠어요. 많은 장애인들이 저 장애처럼 저 경지에 서지 못할까? 왜 자기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나만 왜 힘든 일을 겪느냐고 왜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할까? 그 단계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요풍의 고백처럼 예전엔 내가 귀로만 하는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을 통과했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메릴랜드에서 만난 그 자매님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저는 그녀가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요. 왜냐? 그녀가 그의 고난을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거 혹시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세요. 12금, 14금, 18금보다도 더 귀한 그 아무거나 해줘도 돼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 산을 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저는 너무 중요하죠. 엎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시니라는 시편의 말씀을 오늘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네 하고 가야 되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힘내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소명을 각자가 깨닫고 예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여 인생을 소모하지 말고 진정한 우리가 특수교육에서 공부하는 재활은요, 없는 것을 억지로 막 뒤틀린 손을 막 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머지 손으로 두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재활이에요. 재활의 진리, 진정한 정의는 여러분들 없는 것에 집착해서 아파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생각을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사시기를 제가 작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승욱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약하고 정말 부끄럽고 천하고 멸시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택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받고 쓰임받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모든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SF 성경교회는 그 누구도 영적인 시청각 장애인이 없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가지고 있는 그 뛰어넘지 못하는 그 산들을 믿음으로 뛰어넘기 원하고 그 고통 안에서, 고난 안에서, 아파하고 어두운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족한 예수로 전한 저를 이분들은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